누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기 전남 선생님들한테 물려드리고 갈 유산이에요.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이 강의, 그 낯선 행동 강의를 가장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저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그쪽이 마라도 제주도 그 뭐죠? 남쪽에 전국이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선생님만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에 한 30분 정도 딱 마치고 학부모 그 다음에 갈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잘 신경 써서 쳐주세요. 대표적인 낯선 행동이 여섯 가지입니다. 끼떴다 방장땡이에요.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장땡. 내년에 신규 교사가 선생님 학교에 온다면 선생님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신규 발령 받아오는 날 선생님들 꼭 학교 나가세요. 나가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육계획서 세 가지 딱 챙겨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날 저하고 미팅 한번 해요. 이렇게 그대로 3월이 3월을 맞이하면 거꾸로 질 수밖에 없어요. 선배가 근데 선생님들 나는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버티고 살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대단한 특수한 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걸 가르쳐서 교실에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현상보다 저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목적이 저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네 가지였는데 고등학교 애들은 저 맨 위에 단계 목적이 있어. 알바해야 돼. 그런 애들이 생기더라고. 방과 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의 경우 있어요. 알바라든지 뭐 심지어는 별의별 사연이 다 많은데 어떤 애는 태권도 사품인데 학교 오면 이러고 자. 이러고 내 말을 보니까 얘가 방과 후에 가서 애들 유딩이부터 성인까지 태권도 사품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알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 그런데 역설적인 거 알고 나면 나무랄 수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관심 끌기. 저거는 드라이커스의 말입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다 같이 두 손을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낯선 행동 낯설다. 관심 끌기. 센 척하기. 무릎에 손을 얹고 센 척하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시작.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룰감.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룰감. 원인이 뭐다? 네. 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 한 권의 주제가 그거야. 알고 보니 애들이 뭐 했더라? 우울했더라. 진짜 선생님들이 이제 1급 정교사잖아. 따 묻지도 따지지도 마. 내가 이상한 행동한다. 그건 거의 99%가 뭐다? 슬퍼. 뭐 때문에 슬픈 거야. 근데 지금 여태가 왜 교직이 힘드냐면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학교 나온다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면 교직이 지옥이야. 그런데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로운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그게 괴로워. 저 새끼는 나를 괴롭히도 학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 있다 없다? 없더라. 나사렛동 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시간 없어. 그거 말고도 우리를 소진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쿨하게 그러자. 내가 요즘 뭐가 힘들구나.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우울감이라는 코로나가 백신이 있어요. 근데 한 방을 제대로 맞아도 끝이야. 뭐하고 뭐.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인 거예요.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 그래요. 이 두 가지 있으면 우울한, 저거는 저의 그 교직 경험이기도 하고, 그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문석 교수님, 전남대학교 이문석 교수님이 좌장급격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거보다 더 큰 국립정신보건센터 강당에서 그분이 한 50분 강의를 했어요. 이 우울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다. 아무리 우울해도 뭐가 있으면, 자존감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매주 몰라요? 모르면 자격 없어요. 대한민국 교사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명실상부한 1위예요. 2위가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사는 특수한 임무가 있어요. 뭘 치유해줘야 돼? 아이들의 우울을 치유해줘야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지. 그러려고 영사님이 이 강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속감과. 근데 담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역할이 이제 나온 거야. 담임은 뭘 해줘야 돼? 소속감 키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자살률 1위에서 좀 벗어나자. 전 소망이 그거예요. 평생 3위가 되면 좋겠다. 자살률이. 담임 선생님으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소속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1인 이력이 소중한 거예요. 1인 이력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또 거기 갈까봐 또 거기 탓할게. 그럼 교과의 수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애들이 뭘 키워줘라? 자존감을 키워줘라.